네. 몇 부? 네? 몇 부? 3부. 3부. 점심들 어떻게 먹었어? 뭐 먹었어? 닭도리탕. 닭도리탕 김밥. 먹고 김밥도 먹었어? 어디 어디 갔다 온 게 우리가 지금? 우리요? 웨딩홀 갔다 왔죠? 웨딩홀이 아니고 촬영한다 얘기해야지. 근데요? 마이크 거부하면 가까워. 마이크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어디 어디 갔다 왔어? 지하. 지하 1층. 1층. 2층도 갔다 왔고. 2층도 갔다 왔고. 3층. 2층. 이제 3층. 그러면 3층 갈 차례인데, 야 이거 시간은 많이 갖고 큰일 났다. 그런데 여기 이거 뭐라고 이게? 여기 형제 뭐지? 형제 산? 누가 명이 죽었냐? 형제 상. 네. 아니, 날이 추워진다. 아유 미소야 바람아. 형제상이라고 이것이 한쪽 사람은 우리 국군이고 네. 하나는 인민군인데 네. 형제가 하나는 북한군이 돼서 우리를 쳐들어왔고 네. 하나는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가 죽이려고 하다가 만나보니까 형제가요 네. 얼마나 큰 비극이냐. 우리 같은 민족끼리 형제끼리 전쟁을 했다 이거. 그래서 네. 저거 형제상을 우리 민족 간의 전쟁을 그쪽으로 하면 역광이 점점 더 심해지지. 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야. 이제 이거가 네. 저쪽이가 무슨 탑? 여기가 창. 그것이 그 6.25 상징탑. 6.25 상징탑. 6.25 전쟁 상징탑.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 3층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네. 3층으로 가서 쭉 둘러보고 급하니까. 네. 대충 둘러보고 내려오면 뭐 여기 뭐 있다고? 노는데. 상징. 아니 노는 데가 아니라 뭐 헬리콥터하고 네. 뭐 어디 그 탱크하고 뭐 어디 밖에 있다는 것 같던데. 모르겠어. 3층 갔다가 네. 3층으로 갔다가 내려와서 거기 좀 둘러보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지금 벌써 3시가 다 돼가. 네. 아이고 너 힘들겠다. 추운데 됐어 올라가자. 네. 3층에? 죄송한데 미소는 맨날 끝나고 싸워요. 지금 또 싸워 끝나고. 왜 또 그거 앞으로는 운동화 신자. 미소는 맨날 끝나고 끝내세요. 하여튼 이게 3층, 2층인지 나도 이렇게 헷갈려 죽겠네. 이거 뭔 방이요? 이 좌우여 평화를 유엔 참전 역사? 유엔 참전방이다. 유엔. 이게 무슨 마크냐 뭐냐. 알겠다. 유엔 마크 아닌가? 유엔 문양이야. 유엔. 문양이라 그래요? 국제연합. 문양이라고 해야지 마크도 아니고. 자 이게 유엔이 뭐하는 거야? 뭐야? 깜짝이야. 유엔이 뭐냐? 미소야. 유엔이 유엔 반기문 누구죠? 그러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네. 그거 뭐예요? 자, 뭔가 네가 읽어봐. 글 수 있냐? 뭐지? 있어? 여기가 어디예요? 아, 내 거.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요? 거기? 그 거기야. 그 거기가. 네? 아, 저기. 저 우리 저기 있어. 네? 저 우리 있잖아. 저 가면 땅 놓치는 거야? 아 설마. 여기 끝났어. 여기 봐. 미소 없잖아. 어이구. 맞네. 근데 유엔. 유엔 진짜 나 빨리 나오고. 유엔이라는 거. 할아버지. 여기에다 한번 절한 갈래요. 여기 절. 넌 절한 게 전문이야? 여기 태국. 저기도 거울이요. 정말 에이 설마. 나가는 흥분이 있게? 나가는 게 아니고 거울이요. 아 뭔 소리예요 여기. 아니요 그죠. 나가는 분이 이렇게 거울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유엔이라는 거. 아 여기 앉아서 보라는 거구나. 보라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라는 거. 아니 왜 거울로. 할아버지도 이거 설명한 것 같다 이거. 아 이거 그냥 뭐냐? 국제평화회의 수호자 유엔. 유엔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와 싸우는 싸움을 말려요. 네. 말리는 유엔. 그러면 너 개라고 하냐? 개? 친목개 같은 거? 네. 친목개 같은 나라와 나라끼리에. 네. 여기로 가요? 와 유엔 태극기다. 야 쑥쑥 지나가라. 네. 가볼 수가 없대요. 어떻게 생겼다는 것만 지나가면 거기 있잖아. 근데 여기 특별히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한기훈 총장님이라는 거. 이게 야, 여기 있다. 여기 좀 보고 가자. 저 오른쪽에 무슨 나라에
저 빨간 데가 어느 나라야? 어, 대한민국. 대한민국. 뭐, 누르니까 뭐 나온다. 어? 어, 우리 여기 미국 같은 데도 있네. 어. 미국 눌러보자. 거기서도 눌러있는. 아, 어. 저기 있네. 아, 이 나라를 누르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오는구나. 어, 전사자 얼마? 할아버지 전사 빌릴레이에요. 눌러봐. 아,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어디 있게? 부상자. 여기 있네. 할아버지, 미국 한번 더 눌러보면 여기 죽은 사람이요. 이렇게 많대요. 얼마래? 5만 3천 명일 텐데, 미국이. 그러면은 전사자가 3만. 부상자가 9만. 참전 규모. 그 할아버지 틀렸네. 또 다른 나라 눌러봐. 이건 무슨 나라야? 터키. 터키는 저 의료 한다는데. 2천 명밖에 안 되네. 아, 저 여기도 전 저거 같구나. 또 이거 어디야? 프랑스. 프랑스. 네. 야, 프랑스가 저기 있는 나라인데. 할아버지 이걸 왜 또 빼요? 빠졌지. 야, 이제 국민은 없나 보네.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도 저 앞에서 반짝반짝 하잖아. 네. 아, 근데 대한민국 몇 명이 부상당했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군인이 147만, 네. 저기 저 민간인이 98만, 네. 우리도 100만, 그래서 중공군이 90만, 네. 북한군도 90만 해서 한국전쟁에서 300만 명이 우리 뭐냐. 이거 누구시지? 뭐라고 써있네. 이거 미국 같은데? 클런스 장군으로부터 유엔계를 인수하는 메가더 장군. 아, 너 어떤 분이 메가더 뭐냐? 저분이니까요. 어떤 분? 저분? 오른쪽 분 같은데 나는. 아, 그래요? 어떤 분이 메가더 장군이냐? 나 그거. 메가더 장군이 누구게? 어, 말씀했었는데, 네. 메가더 장군이란 서울을 탈환하는 분이야. 여기 뭐요? 아, 여기 공개 있다. 아이고, 웬 총이 좋아하나? 탄 아니냐? 탄피냐? 아, 탄피 탄 저 총알 빠져나간 거? 네. 아, 우리 할아버지 어렸을 때 저런 걸 주셔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놀았어요. 정신은 바로 나가는 거야? 이게 누구시오? 누구시나 이거 뭐야? 아, 이거 누구시나 아니라 팔찌? 팔찌가 왜 나왔을까 거기? 응. 전쟁과 가족. 가보자. 지나가자. 지나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좋은 분 같죠? 네. 단신 겪게 함께 싶습니다. 뭐라 그랬어? 태국의 부상자들을 아, 영국 사람들이네. 아하,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안장했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신 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국립묘지에 참전 용사 묘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네. 저기 한 점에 새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여기 어 이거 뭐예요? 몰라. 전정군장을 헤어보세요. 뭐라고 해보래? 베어 너 한번 베보라는데. 왜 무거워? 무거워? 몸에 이거 좀 저게 전쟁할 때 군인들이 저걸 메고 댕긴 거야. 무겁니? 아, 왜 이렇게 무겁냐? 야, 할아버지. 그, 어, 그 안에 뭐가 들었대? 네? 그 뭐라고 써있을 텐데? 글쎄요? 진짜 얼마나 무거워. 어디 보자. 매봐요. 턱 부러져. 아, 한 한 10kg 정도 돼 보인다. 25kg. 25kg. 근데 할아버지. 25kg 정도잖아요. 어디 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로 와 보세요. 실제보다는 가끔 뭐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왜 와봤냐면요. 아세요?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일본 그때만 봐도 살을 채까지 떨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왜 이런 전쟁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서로 협의하면 되는데. 아, 공부를 못하고. 네. 어, 일도 안 한 사람은. 네. 돈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 거를. 네. 뺏고 싶어서. 그 나쁜 마음이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쁘다고 욕만 할 게 아니라 그 전쟁을 막아야 되잖아. 네. 우리는 전쟁을 일단 나쁜 애가 내 공식을 뺏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다시 돌려달라고 왔어. 어, 패버려? 네. 아니, 다시는 못 뺏게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지. 내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네. 이건 뭐냐? 이거 아까 본 데 아니냐? 네. 어, 이제 봤네. 아니, 틀린가? 아, 틀려요. 아, 틀리네. 이제 여기 아 이렇게. 이거 본 거 아니지? 네. 태극기. 이거 여기 안 갔네. 여기 거긴 막아놨잖아. 여기다. 어, 리볼버다. 아니, 리볼버다. 리볼버. 어떤 게 리볼버요? 여 저기 끝에 있는 거 380 리볼버는 그거. 어, 그거 너 총에 대해서 잘 알아? 네. 이런 건 뭐냐? 대검. 총하고 차를
좋아하니까요. 군인들이 총하고 총. 야, 그 총이 우리를 향해서 기분이 별로네. 아니에요, 전 좋은걸요. 기분이 좋아? 우리 거면 기분 좋아요. 충성. 충성. 야, 이게 군인들이 쓰는, 전쟁할 때 쓰는 모든 그 이걸 군수품이라 그래. 군수. 동이? 그, 그, 응. 충성. 와, 예쁘다. 이뻐? 저거 입으면 돼. 굉장히 힘들어. 이건 장교들 보고 여군복도 있네. 해군, 공군, 육군. 그 해병대 그 옷 복장이네. 이건 아 근데 나라별로 야 이건 성조기가 걸려 있는 거니까 미군 복장이다. 아우. 여기는 보니까 영국 국기가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영국인 복장이다. 오스트레일리아. 그 나라별로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야 호주. 우와. 저 밑에 칼이 있다. 칼 있어? 어디? 총 밑에 칼이 있어 여러분. 총 밑에 칼이? 그러네. 저거 총칼인데? 어디 있냐? 총 있잖아. 아, 저거는 이제 육박전이라고 해서 네. 총을 쏠 수 없고 옆에 있을 때 그럴 적엔 그 검을 가지고 확 찔러서 적군을 물리쳐야 되니까 총 끝에 저것이 걸려 있는 거야. 할아버지. 아, 저 맞추는 거구나. 어린이 퍼즐 맞추기. 아, 이게 또 어디야? 거기? 카메라다. 가봐요. 들어가네. 카메라다. 카메라. 이런 게 다 군에서 쓰던 건 것 같아. 프랑스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안 지나갔어? 안 터키도 있고 안 뭐... 그리스도 있고. 와, 유행군이다. 뭐야? 유행군 그거 진짜 우리 이거 우리 거예요? 이거 저 유엔 기어 그 지구본 안에 네. 여기 저 월계관 이렇게 월계수 입장이 있는 거. 그럼 이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거 성전물이요? 아니야, 유엔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네. 국제 평화를 위하여 네. 모인 기구가 유엔인데 네. 그 사무총장님 우리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 일을 총 주관하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 여기 뭐야? 폐허를 닫고 희망을 꿈꾼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이야. 그래요? 6.25 때 나는 3살인데 네. 이분들은 벌써 학교 다니네.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이네. 여기로 보면 자세히 더 볼 수 있나 봐요. 그 어떻게? 전시교육과 부흥을 지원? 전쟁을 해도, 전쟁을 네. 할 때도 네. 이렇게 공부는 했고 네. 그러면 저쪽에서 구호물자를 네. 전쟁 중이니까 아버지 오빠가 농사를 못 짓잖아. 외국에서 저렇게 실어다가 네. 저 준다, 뭐를. 우와, 저기 시도 다 써있네. 아, 저런 걸 배웠구나. 아, 가고파. 네. 내 고향 남쪽 바다도 써있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분이야. 당시에 네. 이런 옷 입었어요, 할아버지 때. 그 금손의 땅에서도요, 이런 옷 입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런 게 무명 치마저고리라고도 했고 영어도 가르치고 전쟁 중에서 머리를 저렇게 빡빡 깎았어요. 왜 빡빡 깎았어요? 그때는 머리를 이렇게 관리를 할 줄 모르니까. 여자는 왜 이렇게 이쪽에 봐라,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볼 게 더 많대요. 전후국과 원조. 저 출판사 할아버지 뭔가 설명해 줘. 네. 저기 애기 업은 것도 있고. 애기, 네. 전쟁이 나니까 네. 피란 살이 하면서 잠잘 것도 없고 밥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아무 데서나 기회가 있으면 저렇게 반 거지처럼 네. 저렇게 생활을 했어 우리 선조들이. 노숙자보다 네. 더하지. 아버지, 잡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은 여기는 다 타버리고 여기 쪽만 돼가지고 여기에서 그 제일 나은 것만 골라서 쓰던 그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다 파괴된 집 옆에서 부서진 거에서 옆에서 이제 저런 거에서 나머지에서 밥을 한쪽에서 먹고 저녁에는 거적 피고 자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전쟁은 그렇게 비참한 거야. 네, 지금도 전쟁이 나면 이것도 더 무서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조림이잖아. 네. 통조림 네. 남이 먹고 버린 통조림의 뭐 나머지 부스러기 같은 건 뜯어먹기 위해서 때려요. 아이고, 길바닥에서 길바닥에서 아까 저기 안에 들어가서 좋은 데서 밥 먹었잖아. 네. 저기 아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도 다시 집을 짓고 먹이랬다. 어머, 이거 미국 분들이다. 우리 도와줬어. 아, 미국 분들이 이렇게 집을 짓게 도와줘.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네. 전쟁에 참혹한 참상이라고 그러지? 참상? 그걸 이렇게 대형으로 만들어놨네. 이건 영화실이에요. 이건 뭐야? 종합 영상실. 저는 영상실을 잘 못 가요. 네. 4D도 못 봤고. 4D도 못 봐. 왜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뭐냐? 어머, 이거 뭐지? 여기가 1950년에서 60년대? 네. 아. 얘 스탬프구나. 이게요, 이렇게 많은. 망가졌어. 이게 애들이 다 망가뜨렸어요. 찍어가. 네. 있는 중에서? 야. 있는 중에서 찍어가. 네, 이런 것이요. 당. 지금은 뭐가 나오나? 한번 찍어봐. 우리 태극기 나 대한민국 찍을래. 이거, 이걸요? 애들 이렇게 써. 어머나. 이건 있으니까. 할아버지 잠시만 있어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터키 왜 그래요? 한살. 어디다 찍는 거죠? 여기다 찍어요. 기념으로. 기념으로 찍어가는 찍어서 거 가져가는 거 같다. 네. 뭐 찍었냐? 그렇게 잘 안 찍었는데. 예, 뒤에다 한번 찍어봐 좀. 뒤에다. 뭐 찍었어? 뒤에다 찍어봐 잘. 요거 차례차례니까. 이거. 여기다 차례 찍어. 요새 뭐 찍히냐? 여기다 찍어. 할아버지 은영도 가서 찍은 거. 아니 아무데나 막 찍냐? 되나요? 이런 거. 잘 찍어야지. 이런 거 분위기 이거랑. 잘 찍어가. 여기다 다 정리해 갖고 찍어. 여기다 찍어봐요. 여기 딱 네모지 돼갖고 찍어봐요. 여기다 잘 정리해서 잘 찍어. 이렇게 돼 있어요. 와 멋지네요. 뭔데? 뭐 뭐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 뭐지? 난 뭔가 뭐 침침한 게 사람 뭐 못 찍혔네? 됐다? 이제 됐네요. 못 찍혔냐? 현기야? 아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뭐요? 어느 나라 거야? 얘기해봐. 어느 나라 거 찍었어? 응? 저거요? 응 여기. 아, 모르겠는데 여기 읽어봐요. 글씨잖아. 글씨 읽어봐요. 필리프거다. 필리프 거 찍었어? 아 대한민국이 망가졌네. 태국 거 같아. 아 이거 이탈리아 건가? 이탈리아 거? 가자. 또 네. 가자. 지나가자. 대한민국 수고하세요. 아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거 들고, 이거 들고. 마이크. 네. 넵살. 넵살 어디 한 거냐? 할아버지, 나 편지도 한번 안 줄까? 편지. 뭐 누르는 거야? 보기만 하면 누르는 거. 에잇, 그럼 내 주시죠. 누르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네. 그래요? 걔도 힘든가 봐. 거기에 넣으면 화면에 편지 내용이 나온대요. 아, 뭐 편지? 네. 거기 어디야? 어디요? 이거 끝난 거야? 근데요? 안 봤는데 여기 광. 아까 저로 지나갔어요 우리가. 저로 저 비행기 헬리콥터. 야. 아, 궁금해. 여기를 들어가봐야지 여기. 여기 해외 파병실? 삼층에 해외 파병이 뭐냐? 월남의 정글지대래요. 오, 해외 파병은 우리나라도 우와. 이제 다른 나라에 도와주러 간 거야. 우와. 어디에? 월남에. 소대장님, 소대장님. 소대장님?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대장 할아버지? 네, 소대장. 근데 밀림 월남에? 월남에 우리나라?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에 왜 갔을까? 도와주려고. 왜 도와주려고? 거기도 전쟁이 나니까? 네. 도와주러 간 거지. 어, 저 AK-47 아닌가? 아니네. 그 뭐라고 써 있을 텐데 가서 봐. 할아버지도 뭐 총 뭐 잘 모르지. 베트콩이라고 하면서. 베트콩이 뭘까? 베트콩은 베트남에서 공산군이었었고 우리가 싸우는 적이었었고 그때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 지금 베트콩이라고 안 하고 베트남이라고 하면 끝나. 그때 베트남에 갔던 맹어부대 뭐 비둘기 부대 그런 거 같다. 그죠? 비둘기 있네요. 여기가 유엔기 아니죠? 유엔기 아니요. 할아버지. 근데 여긴 또 뭐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전쟁 났을 때 도와준 나라처럼 다른 나라에 우리도 도와주러 갔다는 얘기지. 비트공, 지하동굴. 우무도 있고. 와. 우리도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네. 도움을 주러 갔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다가 전시해 놓은 거네. 네. 이거 폭발 작용이구나. 어메. 부비출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네. 여기서 묻어가지고 되게 폭 터지는 걸 한번 읽어봐라. 이거 부비출에. 이거 좀 할아버지 잘 모르겠네. 저요? 제가 읽어요? 빨리 읽어. 사람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물체를 우연히 접촉했을 때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장치다. 아, 알아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부비출에 장치해 놓고서. 저기는요.
선물이 있어요. 여기. 그래 베트남에는 네. 이게 비밀리에 숨겨놓은 무기 같네. 그 비추랩이. 야 여기 이제 베트남 전쟁에 사용됐던 총들 같은. 로켓 발사기도 헐. 로켓 발사기도 있어. 와 멀리 로켓 발사기. 그 무기가 이렇게 자꾸 개발이 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은데 어떡하겠어. 나쁜 놈들이 자꾸 전쟁을 일으키니까. 나쁜 놈들이. 막으려니까. 저거는 뭐냐? 어디 간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뭐요? 중대 전술 기지 기지구나. 중대 전술 기지. 중대라는 거는 뭐 중대 소대 대대 군복 말인가 알아듣지? 네. 이게 베트남일 거야 역시나. 한국이. 지나가자. 근데 야 여기 방어 철망을 몇 중으로 쳤냐? 1, 2, 3, 4중으로 쳐놨네. 근데 이거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거기에다가 군인들이 머무르려면은 해특공이나 예침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놨다 소리지. 1시간 20분 이거는 걸렸다. 동굴 수색 작전 이건 다 무슨 방이야? 이 방이? 베트남 방. 해외 파병방. 네. 3층에 해외 파병방. 우와. 이건 뭐요? 뭐야? 저거 여기서 거기서 써 있는 간판으로 가야지 언제나. 뭐냐? 주얼 한국군 데미지원 활동이래요. 주얼이 뭘까? 주얼 글쎄요. 월남에 가서 머무는 한국군이 네. 대미는 뭘까? 월남 사람들 도와주는 거. 대민 지원 활동을 하는데 뭐뭐 했어? 집도 지어주고 숙소도 해줬고요. 도로도 해주고 농사도 지어주고 학교 신축 공사도 해줬대요. 아까 보니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렇게 했지? 네. 여긴 뭐 진짜가 돌아가는 거 같아? 사진이야? 가짜냐 진짜냐 이거? 진짜예요. 이건 뭐라 그래? 육군 헬기, 육군 헬리콥터. 이거 레펠 있다. 네. 육군 북군 헬리콥터가 여기도 역시 월남 같지? 네. 우리 멕시코 같은 중. 뭐야? 용사. 완전 월남에 갔던 우리 용사들의 복장. 참. 그런데 여기 어디 이런 게 있냐? 어디요? 너 저게 뭔지 아냐? 저거요? 뭐냐? 저거 뭐 꼽는 거 아닌가? 미신 것 같고 여기 있다. 월남인. 뭐게? 아 농기구 및 장비네. 저게 뭐냐? 저게 탈곡기. 탈곡기 아이고. 벼를 농사를 져가지고 뒤에서 밟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 벼털만 도로록 떨어지니까 탈곡기 해봐. 탈곡기. 옛날 얘기다 진짜. 도로로로 요즘에는 자동으로 컴퓨터이고 트랙터 같은 거. 이게 뭐냐? 영어 한국어? 한국어로 하세요. 이거 해요. 파병국. 아 이런 게 있구나. 가요. 우리가 그 후에도 다른 나라에도 아프가니스탄에도 파견했고 여러 나라에 파견을 했어요. 이야. 이제 남을 도우러 간다. 다 한국인이. 왜 이런 게 걸려 있지? 뭐가 걸려 있다. 소말리아 거기 자기 명찰. 소말리아라는 데는 흑인데 네. 중동인데 거기 이런 데도 우리가 나갔다. 몰라. 지원을 나갔다. 몰라도 갔었나? 이거 잘못 알았나? 동팀으로 간 것 같아. 할아버지. 있잖아요. 저 이런 군복 저 처음 봐요.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의료병이 입었네. 의사. 군인 중에도 또 의사가 있어야 되나? 전쟁 나면 나이팅게일 소리 들어봤어? 네, 나이팅게일 간호사예요. 전쟁터에서 다치는 사람을 치료해야 되잖아. 네. 그리고 이제 관람 방향 이쪽이네. 의료병과가 있어요.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 다치면 빨리 실어다가 고치고. 이거 뭐냐? 이거요?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래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크게 여기가 한국이잖아. 네. 이렇게 있는 게 일본이잖아. 네. 그리고 오른쪽이 미국이고 미국에서 반대쪽에 있다 그랬지?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 이게 영국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아프리카다. 이 정도는 대략 알아야 돼요. 여기가 호주. 아 오세니아라고. 오세아니아. 이게 세계 지도를 아이고. 눈에 새겨놔야 돼. 아이고 다리 아프다 죽겠네. 우와 저거 뭐? 우와. LK56 이거 뭐요? 우와 LK56이다 헐. LK56을 봐서 난 이걸 봤는데 이거 뭐요? 민사작전 상황판? 작전 상황판? 아
그거 잘 안, 그게 우리 뭐냐? 칼. 키 56은요. 칼 얘기요? 아, 그게 아니고 총인데요. 아, 총 저 위에 거? 네. AK56은요, AK47보다 좀 더 오래된. 어, 너 총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 저는. 앞으로는 현규 2020을 만들어. 총을 네가 개발 하나 해봐. 할아버지. 지금까지 만들지 못한 총을. 이거 뭐예요? 여기 뭐예요? 거기는 휴게실. 아니, 할아버지, 이거 보자. 휴게실. 어머, 이거 뭐야? 뭐지가? 아, 저만 생각해 뭘 해놔. 뭐냐, 이거? 이건 조형물 조각이냐? 조각? 네, 근데 사람을 손에서요. 아, 손바닥에. 네. 손바닥에 뭐가 들었냐? 사람들, 네. 손바닥에 윤류가 들었어. 네. 아, 저 손가락에다 윤류가 들었어. 그래요? 어떻게 접은 거예요? 여기 앉으면 끼고 앉은 말이 어떻게 앉아서? 저도 한번 앉아볼래요. 여기 기대서? 아유, 손바닥 씨! 오, 탱크다! 착각 그랬는데? 할아버지, 근데 손바닥이 여기 있는 의미는 뭐예요, 손바닥이? 아, 우리가 모든 인류를 보듬자, 네. 그것들다니까 이렇게? 편안해. 그래요? 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시도 받아봤지, 시. 근데 손바닥 씨. 손바닥 씨 받아봤지? 정종 생각해서 얘는 안 갔었고, 그때? 네. 아, 나 누워보고 손바닥 씨요? 손바닥에 시가, 글씨가 손바닥으로 내려와. 어, 너는 그때 못 갔어. 이게 아직도 뭐 마르냐? 이야. 그냥 걸어 나가자 슬슬. 이래도 어린이들이 다 보니까. 어, 로키프다. 이거 다 보니까 걸어 나가도 되겠어. 이거 다 하고 가면 우리 집에 못 가 오늘. 헐. 아직도 밖에 나가서 뭐 헬리콥터인가 탱크인가 있는가 가봐야지 올라가고 먹어야 되고. 그래야죠. 오, 됐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루 와가지고서는 어렵구나, 다 보기가. 제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흥미 진진해지고. 아, 그 너도 그렇겠네? 제 친구들은, 네? 어. 저도 몰라. 근데 저기는 흥미 진진한 게 먹는데요. 거기서 흥미 진진하면 곤란한데. 저희 남자애들은 싸우는 거 좋아해요. 싸우는 거? 욕하는 거, 싸우고 욕하는 거? 우와, 이거 어떻게 보면 열정 이제. 이거 쉰터. 아니, 영상. 아, 나 잠깐만, 나 좀 앉아다가. 아, 저 진짜 다리 아파요, 지금. 다리 아파? 아이고야. 나 좀 주물러줘요, 이참에. 나 금주예요! 현규는. 자! 아예! 야! 아! 야! 야, 어디 봐. 시원하면 시원하다 그래. 어때냐? 얘는 뭐 여자보다 더 살이 지우네. 아이고, 땡땡하긴 한데 왜 엄살은. 가자. 됐어, 할아버지가. 너들은 할아버지 안 하냐? 네? 얼른 가. 누나 여기 말 해줬어요. 땡큐. 아, 3층에서 이제 나가서 밖으로 가자. 이거 안 되겠다. 네. 너무 힘들어. 내가 더 힘든데. 여군이자. 안녕하세요, 이유나. 이유나. 해본대. 여기도 여군이요? 네. 육군. 아, 이거 뭐 왜 하나 우리 어디로 나가자. 어디로 나가요? 여군 방이다. 그래요? 여군도 춤을 추네. 어. 여자들도 나서네. 이게 옛날부터 우리나라 전쟁하고 여자들도 나왔다고 했잖아. 화살쪽 같고 뭐 얘기했지 하나 우리가. 네. 그런 거 같아요. 화살쪽 같고 그리고 돌멩이 씹어다 주고. 네. 그래서 그거로다가 돌 던져서 싸우자. 행주 대책인가. 아이고 시원한다. 아이고 시원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3층으로 여기서 끝을 내고 밖으로 나가자. 거긴 먹는 데야. 땅굴. 3층으로 땅굴 가봐야 되겠네, 이것도. 아. 땅굴은 안 갈 수 있는데. 땅굴이 뭐냐? 땅에 있는 굴이겠죠. 누가? 네? 누가 땅굴을 팠어? 어떤 굴이? 어떤 굴이? 청와대. 어이가 괜찮아요? 여기 딱 굴에 이게 굴이 있는데. 괜찮아요. 여기 타면은요. 야, 경찰하는 거는 네. 땅굴 속에서 네. 달리는 차인데 이거 왜 만드는 거야? 여기다 야 여기. 아이고 여기 도면도 수도가 없어지네. 북한이 네. 우리나라를 땅속으로 물을 파서 쳐들어오려고 한 것이 땅굴이야. 뭐야? 이거 엄청난 사건이야. 저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뭐야? 우리 싸운 것 같아요. 어, 누굴 막 패고 있어요. 이것이 저 뭐라고 써있어? 막 판문점 도끼 막는 사건? 자, 이게 뭐예요?
판문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류나무가 있는데 이걸 빌라고 하니까 이게 60년대 철 거야. 그 연도가 좀 쳐졌을 건데. 네. 그러니까 쟤들이 도끼로다가 우리 미군을 쳐서 죽였어요. 미군? 어, 우리 저 유엔군을. 그래서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유명한 거 이거. 그러니까 유엔이 미군을 죽였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를 쳐주면 거기 저 판문점은 우리 한국하고 하는 게 아니라 유엔군하고 유엔군을 도끼로 추격해서 만행을 해서 만행이란 많이 못다 신문지 행동을 만행이라고 해요. 아 미친놈 같은 거. 이게 뭐고? 뭐냐? 이거 지금 땅굴 방향 뭐지 땅굴? 네. 이 뭐라고? 야 천안함 비격 사건 알니?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 아 천안함 비격 사건 몰라? 네. 이거 뭐 참수리호 또 전쟁. 참수리호 알아요. 리틀 보이가 뭐예요? 리틀 보이? 리틀 보이. 리틀 보이? 작은 소년이 리틀 보이인데 이게 뭔 소리요? 그 이름이 원자폭탄. 원자폭탄. 아, 애칭을 그렇게 부르는 거지? 원자폭탄이야? 이게 뭐? 네. 원자폭탄이 써졌어? 네, 원자폭탄. 야, 이렇게 이름은 리틀 보이. 우와, 신문에. 어, 잠은. 아, 이거 제목이구만. 나도 하고 싶어. 이거 지금 안 되게 됐잖아. 네, 그래서 가요. 할아버지는 맞네. 여기 진짜 여기 와서 뭐 세종대왕 합니다. 세종대왕이 뭐게? 세종대왕이 진제산에서 나왔어요. 참수리도 나왔고. 아, 참수리도 나오고 세종대왕. 이게 세종대왕 합이냐? 네, 광개토대왕함도 나왔고. 아, 광개토대왕함. 들어갈래, 들어갈래. 이게 세종대왕 하면? 안 돼, 세종대왕 하면서요. 막 저기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오, 이게 지금 내무반 침진에 여기서 네. 세종대왕 하면서 우리 군인들이 자는가 보네. 네, 여기로 또 들어가 봐요. 여기로? 네, 전투 지휘실. 전투 지휘실? 이런 거요, 많이 너, 나왔어요. 너가 지금 말하자면 배 안에 들어온 거냐, 우리가? 네. 오, 세종대왕 함? 네. 어, 그 항공모함이요? 네. 항공모함에는 뭐 엄청난 지휘대가 있고 무슨 말이야? 거기서 있네. 네, 함교. 함교가 뭐냐? 그 진짜 산에서요. 저기 바다 같은 곳을 보고요. 아니면은 무슨 지시를 내려난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큰 배를 만들었구만 우리나라에서. 할아버지 저 잘 발견했죠? 그거 잘 발견했네. 이거 세종대왕함 못 와봤으면 얼마나 섭섭할 뻔했어. 세종대왕함이요. 우리나라가 뭐야? 관람 방향이네. 여기 진짜 중요한 거 같다. 왜 미래 전장? 미래 전장이라는 게 뭐냐? 미래의 전투 장소가 전장이요. 미래 앞으로 너들 얘기했지 아까도 미래가 중요하다고. 네. 네. 과거의 전쟁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부터 미래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한번 읽어봐. 제가요? 미래의 전장은 우주항구 기술 및 초고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수 및 사이버 공간이 전장 영역 대폭 확장되면서 모든 전투 요소가 상호 연결되면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라. 중심부터. 중심 어디? 중심에 닫혀. 중심에 닫혀온 통합 전장으로 변화될 것이다. 또한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 및 인명 중시 경향에 따라 무기 체계의 정밀화, 무인화, 로봇화가 확대됨으로 대량 파괴와 대량 살상이 없어도 조기에 승리가 가능한 버전형 효과 중심의 전장이 될 것이다. 아~ 자, 이게 뭔 얘기냐? 네. 옛날에는 저렇게 땅속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싸웠지만 미래에 만일에 너희들이 네. 성장했는데 전쟁이 난다면은 네. 이제는 무슨 전쟁이 되는가 하면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하여 네. 이제는 전장에 직접 안 나가고서도 다태원 통합 전쟁으로 바뀌어진다. 첨단 과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을 이런 걸 포함으로서 자 앞으로 지금 누가 우리를 또 해롭게 할 사람 많지? 네. 북한 있지? 어? 누구지? 일본도 걱정되지? 딴 말하지 말고?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네. 네. 뭘로 대비를 해? 저희가 사이버로. 머리를 써야 돼. 사진 촬영. 여기 사진 촬영장님? 네. 포토존이다. 이 포토존은 사진 찍으라는데 사진 하나 찍기. 그 사진 하나 찍어봅시다. 네. 사진 기사 어디 갔어? 아 저거 사는 거. 할아버지.
그렇게 가봐. 가봐, 그럼 누들 가서 해봐. 아, 공주라고 되게 힘쓰네. 여기서 찍어가지고 메일로 봤는데, 자, 현규, 둘이 같이 가봐. 저기 메일로다가 자기. 여기 서봐, 여기 서봐. 메일로 근데 배경이 좀 좋아야 되는데, 포토존에 뒤에 배경이 좀 뭘 넣어놓지. 아, 많아요? 골라서? 아,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배경 골라, 배경. 다른 아이들도 와서 할게. 아니, 엄마, 그걸로요. 고르라고, 뭘, 어떤 배경을 할래? 다른 거 없나? 이거, 이거? 너들이 본 것 중에서 뭐 하지? 사장이다. 그럼 메이커도 알려줄게. 다 찍으면 메이커 근데가 좋을 것 같지? 메이커 좋으니까. 비행기로 가야지, 비행기로. 비행기. 어디 갔어, 현규? 아빠 좀 봐봐.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뭉쳐, 우리는 뭉쳐야 돼, 무조건. 할아버지. 누나, 마이크 좀 내려봐. 마이크 여기 있어. 어머, 미안. 마이크 좀 내려봐. 자. 할아버지. 어. 이런 전투기가 있어서. 아이고, 이제. 이건 해군 비행기네. 해군 지원 비행기네. 위험. 정상. 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정상. 올라갈 네. 때가 여기다. 네. 청상! 아이고. 안 해요. 엄마나.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아, 올라가서 보기만 하는 거구나. 아니, 근데 타보는 건 있어. 아니요, 타보는 게 없어. 아니, 저기 있긴 있어. 타보는 것도 있어? 거기 또 빵 붙이셨구만. 저는 빵쟁이에요. 빵쟁이. 이번에 저쪽 가볼래. 어디? 아, 난 탱크 가볼래. 아이고, 그래도 엄청 많구만. 탱크도 가지 뭐. 예스. 저기. 근데 저런 연장포에만 많구만. 네. 올라가는 게. 이런 건 로켓포인데. 와, 이거 엄청. 비상구! 경사들 제일 좋아할 것 같아. 미안해. 근데 글로 내려가지. 친구들이 있는 데는 우와. 지나가고 없는 데로 가서 우리가 자리를 잡아. 없는 데로 가자고. 들어가는 데 있어. 다른 친구. 야, 아이고 여기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마당에 전체가 다 비행기, 탱크, 포 그런 게 있네. 일로 가자. 저기 들어가는 데 있어. 야, 이거 마이크 들어. 여기 미국 같아요. 왜 또 미국 같아? 여기 막 들어가긴 했잖아요. 미국에 저기 저 비행기 네. 우주선 박물관에 가면 네. 들어가게 해놨어. 여기 막 야. 로켓.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어? 네. 어디? 저 보면 문 열려 있잖아요. 문 열려. 이건 뭔데? 아, 들어가네.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들어가요. 어디로? 그리로 들어간다고? 네. 거기 들어가진 말고 밖에서 보고 가면 어떨까? 볼 게 많으니까. 미소야, 어떻게 생겼어? 설명해봐 애들한테. 미소 죽겠네. 어떻게 생겼어? 이거요? 복잡해요. 복잡해? 설명이 어려워? 네. 자자.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야, 여기서만 하루를 놀아도 놀겠네. 네. 그렇지? 어, 글쎄, 네. 이거 알았으면 우리 앞에 안에 전시실을 못 볼 뻔했다, 야. 네. 여기서 노느라고. 네. 뭐가 이렇게 많어? 아이고. 이거 가지고. 이건 뭐, 45인치 로켓. 허클리스 미사일. 어? 이게 허클리스 미사일. 허클리스라고. 허클리스 미사일? 들어봤어? 허클리스 최신형이야, 이거. 헐. 그런데 여기 저기. 저 큰 헬리콥터인가 비행기가 저길 가봐도 저 올라가게 돼 있다. 가봐요. 저기는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다. 어? 청구형 먼저 가본 것 같아. 문 안 열리려나? 근데 저렇게 해놨을까? 아, 저렇게 아니면 새벽 돌아가게 있는 거거든요. 아니 엄청 넓으네 여기. 장장서 찍어. 천천히. 에이. 너만 가지면. 코브라 헬리콥터가 요거구만. 아하. 아, 이게 코브라 헬리콥터예요? 어, 코브라 헬리콥터구만. 아, 코브라네. 한번 올라가 보고 와라. 사서 설명해 봐. 너도 올라가 보고 와봐. 어떻게 생겼나 그 안에. 이게 코브라였구나. 응. 우와.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 자, 어떻게 생겼나? 친구들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너. 그럼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찍고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해봐. 어, 내부가? 응. 내부가 뭐 레버도 달려있고 많이 너무 답답해서. 근데 이 앞에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조정실이라 그런지요. 여기 두 명의 중에서 한 명이 잘못하면요. 목숨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게. 또 염원의 조인. 저 현기야 내려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 여기 이거는 뭐요? 이거요? 이게 무슨? 아, 저 들어가진 못하게 돼 있구나. 이게 소대백엽 들어가겠구만. 아하, 근데 그 걸어놨어. 가보고 와봐. 들여다봐. 소대면은 이게 소대백엽. 소대면 20명인가? 어, 30명. 그 30명이 들어가겠어? 어, 얘는 있다. 어, 없어? 거긴 조종실일 거야. 이리 와. 엄청 크네. 이거는 군인을 실어 나르는 수송기야, 인원. 저기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본다. 이게 뭔데? 이리 와. 뭐가 이거만 뭘 이렇게 많이 볼까? 여기서 보니까 다 보여. 이쪽으로, 저쪽으로, 사방으로 천지가 다 보이네. 할아버지, 저쪽에 탱크 있는데. 어디 탱크 있어? 이쪽이 탱크. 여기서 다 설명하고 끝내도 될 거 아닌가? 아니요. 어. 몇 시간 됐어? 아이고, 4시가 다 돼가는데. 그럼 미소야. 우리 끝나서 구경 미소야, 끝나면 맞아요. 가야지. 그렇죠. 끝나고 안 갈 바에는 더 촬영하지? 아니, 그럼 더 촬영해. 그 탱크 한번 보면 안 돼요? 탱크 왔네. 아니, 탱크, 그럼 탱크한테 가자, 그러면. 가자. 가자, 탱크한테. 자. 아니, 그냥 촬영 지원합시다. 자, 일로 와. 할아버지, 촬영 지원합시다. 뭐야? 촬영 그만하자고? 지연합시다. 지연? 아니야. 끊으면 재미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연하자고 더 많이 하자고. 여기 지금 할수있지. 그 사람들한테, 여기 안에서 병사들이 타는 거야. 한번 타볼래. 어, 장갑차. 촬영을 연장하자 그러는 거지, 더 하자. 네. 여기 누가 타? 여기 누가 타는데요? 소대장. 여기 어디요? 거기는 조정석. 여기요. 조정석. 어, 머리 다친다. 아니에요. 저 머리. 나가자. 아이고. 이렇게 이게 전쟁하는 거라 총 맞아도 안 떨어지게 쇠로 만들었어요, 탱크를. 아이고, 힘들다. 재밌어? 여기도 또 들어가. 한 군데 들어가 봤으면 됐지. 저 건너편에도 저 진짜가 있는데. 현규, 한현규. 저 건너편에 저 탱크 저 더 큰 거 있잖아. 저길 가봐야지. 탈 수 있게 돼 있거든. 지금 뭐냐, 이름이? K1이라는 건 한국의 일이라고 K인가? 코리아 K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예? 자, 저 들어.
예. 들려놔야지 어디를 안 가지. 아, 역광이 돼서 이쪽 반대쪽을 보자. 이제 비행기 저기까지 보고 끝내자.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탱크 볼 수 있다. 안에 탱크 볼 수 있는데 가자. 여기요, 여기. 얼른 보고 내려와. 근데 볼 수밖에 없어. 이야. 거기가 햇빛이 반대쪽이라 촬영이 잘 안 돼. 역광이라. 봤어? 아니, 하나도 안 보여. 왜 그니까 또? 왜 또 하나도 안 보일까? 형결롱아. 안 보이냐, 형규야? 안 보여요?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요. 뭐 봤어? 얘기해봐, 본 거. 눈도 있고. 어. 많아요? 이건 뭐요? 비행기. 박스카. 방금 전 본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아닌. 이 수송기는 뭐요? 사람을 태워 날른다는 것 같지? 에이,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아니지, 저쪽 건너서 봤지. 그런데 거기서 뭐 보이나 키가 뜨거워서? 됐어? 아, 이게 형규야. 이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니? 무서워요. 미소야. 네? 이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너 어떻게 생각하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올라갈까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술이요. 기술력이요. 이렇게 땅에서 다니는 사람을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전쟁을.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해? 자, 그럼 내가 이게 먼지가. 그러면 저 제일 큰 비행기 저거 제일 큰데 저 못 가겠어요. 왜? 이것 때문에 비행기 방. 그러면 고래만 한 비행기 저기 있잖아. 네. 거기 가서 끝냈구먼. 오, 저 고래 상어냐 고래냐? 고래가 좋아. 제일 큰 비행기. 아. 거기 가서 끝내자. 그렇지. 여기도 이 비행기도 와. 아, 대단해. 밖에는 탱크하고 비행기가 많구나. 할아버지 F-22 없어요? F-22는 최신형이니까 전쟁 그 미래의 무기니까 그건 지금 써야 되니까 이거 과거의 무기. 할아버지 어떻게 하는데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것 같아요. 겁나는도 안 되잖아요. 비행기가 공중에 뜬다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지. 이걸 어떻게 미녀가 공중에 이런 게 우리 몸도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갔는가? 에이, 어디 있어 오는 게? 조정실 볼 수. 엄마. 야, 그럼 거기가 이제 크루징 민트 자리다. 네. 응? 보고 한 번만. 아직 방향도 좋다야. 올라가서 여기서. 한 번만 보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끝이야. 할아버지, 나 무서워 죽겠는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 어? 아, 못 올라가게 해놨네. 여기 서봐, 아빠 사진. 아빠요. 못 올라가게 해놨네. 떨어질까봐 무서워. 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저기 가서 할까? 여기서 끝내자, 저 비행기 배경으로. 자, 이제 인사하고 가야지. 여기서 하면 저쪽에 저 태양하고 잘 보이겠지? 아이고. 자, 뭐. 휴. 뭐 보고 싶어요. 왜 나 앵돌게 해줄게요. 그렇게? 그럼 너 여기서 놀다가 내려올래? 아니. 우리 서울 살지 않잖아. 대전 살잖아. 너는? 저는 백제. 백제가 뭐요? 백제. 백제에 산다고? 아니, 백제 거기 세종시 방면. 어, 고생했다 우리가. 네. 여기 몇 시에 왔지? 몇 시에 왔지? 10시 반쯤? 10시 반쯤 와가지고 지금 몇 시요? 3시? 4시 15분 전이네? 근데요? 이거 5시간, 6시간 걸린 거요? 네. 야, 많이 걸렸다. 힘들었지? 네, 근데요. 근데 오늘 본 게 뭐야? 결론이 뭐야? 결론이요? 비행기나, 탱크는 멋지다. 탱크는 멋지다, 너는? 탱크는 멋져. 할아버지, 치사! 뭐라 그래? 치사하다니? 이 할아버지! 아, 357? 그러니까 결론이 저기 뭐 큰 함정이 있다. 저게 참수리호. 참수리호요 저게? 아마도요. 아마도 아까 참수리호는 안 갔나? 세종대왕 안 갔나? 자, 근데 끝을 내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할아버지 결론을 내본다. 네. 지난날에 전쟁이 많았다 보니까. 네. 전쟁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사람도 많이 죽었다. 네. 앞으로도 전쟁이 날 우려가 있다. 네. 네. 그러나 전쟁을 막으려면. 네. 우리가 남다르게 공부를 해서 새로운 무기도 발명하고. 네. 그렇지. 네. 옛날 총만 가지고 이제 흔들어 가지고는 안 돼. 그지? 네.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뭔가? 원자폭탄이나
그저 화학 무기, 사이버 전쟁도 무섭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다짐을 해야지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킨다, 그지? 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힘든 나라. 힘든 나라. 아닌데 나라. 위대. 하고 걸출한 뭐 그런 거 있는데 뭐지? 스페이스 아니 스페이스를 위대하고 걸출하고 똑똑하고요. 위대하고 용기심에 맞는 차. 대한민국이라는 건 착한 나라. 위대하고 뛰어난 민족의 국민의 나라라는 뜻이요. 네. 자 친구들한테 안녕하고 네. 다음에 우리 저 역사박물관이나 민속촌이나 어디 가서 또 만나자 하고. 한복을 입고 올게. 친구들아 안녕 해봐. 친구들아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